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타란툴라 아시죠? 이 타란툴라 독을 채취해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기도 해서 타란툴라의 성지 타란툴라 전문가 분이 계신 곳으로 이동해서 타란툴라 독을 진짜 이빨을 이렇게 대가지고 한번 독을 채취해보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끼리. 자 여러분들 드디어 타란툴라의 성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가져온 거는 타란툴라 독을 담기 위한 이런 뭐 튜브 통 가져왔는데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 자 오늘 온 곳은 아시죠 여러분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오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타란툴라가 엄청 많은 곳이죠. 바로 404 스파이더. 야 이곳에 왔는데 여기 타란툴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몇 마리만 추려서 한번 독을 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제 부르님이랑 한번 처음 실험해보는 거라서 네. 되게 궁금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이 타란툴라 독 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타란툴라 종류별로 여기 다 한 통에 한 마리씩 해서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와 이런 곳입니다. 사장님 혹시 네. 어떤 친구로 해야 좀 독액이 조금 나오려나요? 먹이 반응이 좀 좋고 좀 덜 예민한 종으로 네네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종으로 따지면 뭐가 좋을까요? 종으로 따지면은 싸나온 친구들이 독이 많이 나오려나요? 싸나온 친구들이 독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또 이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순한 종으로 해가지고 예 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안전까지 유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게 되게 이쁘네다. 오 이거 뭐죠? 얘는 이제 판포메테우스 네 SP이고요. 아 네. 뭘까 마찰라일까 모르겠네요. 이동정으로. 그러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와 얘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브라질리언 블랙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색깔이 너무 벨벳 색깔로 너무 이쁩니다. 얘는 더 많이 커지는데 한 준석재급인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요. 항상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쪽. 네네. 들어주시면 돼요. 와, 네. 방 보셨어요, 여러분? 타란툴라가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들치는 거. 여기 보면은 이빨 도가라고 하죠. 여기 이게 날카롭게 있는데 지금 숨겨놓은 거고 이따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자, 타란툴라는 여러분들 막 신경독이라서 만약에 물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한번 이렇게 대보면은 애들이 이빨을 해야 되는데 얘 순하네요. 순하네. 타란툴라가 순해서 원래는 싸나온 애들은 지금 이빨 막 아그작 아그작 하면서 지금 난리 날 거거든요. 오 문다 문다. 네 지금 제대로 물었어요. 해외에서는 이게 물어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도가를 살짝 살짝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하면은 독이 나오더라. 오 지금 살짝 나온 것 같은데요 끝에? 네 살짝 좀 맺혔어요. 오 진짜 맺혔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연에서는 강한 도가로 문 다음에 독을 주입해야죠. 아 근데 되게 소량이 나옵니다. 세게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살살살 하고 있고 지금 독이 약간 질질 흐르는 게 보이죠? 얘네는 어떻게 먹고 독을 생성하는지 참 신기한단 말이지. 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진짜 소량 나오네요. 저기 방울 맺혔어요. 오 방울 맺혔다 진짜. 보이시나요 여러분? 독 좀 줘.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자 우선은 1차적으로 채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에 약간 보이시나요 벽에 붙어있는 거? 이 정도 소량이지만 그래도 사냥하는데 충분한 양의 독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타란툴라는 이제 털에도 독이 있지만 이제 물어서 독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얘는 털독은 거의 없죠 얘는? 예 털독이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블랙 같은 경우는 되게 순하고요 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아 그쵸. 네네네.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매미 잡듯이 잡으셨네요. 자 이 네.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빨을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순해서 안 무네요. 착해라. 딱 봐도 착해 보이긴 한다. 자 그리고 얘가 무슨 종이죠? 얘는 지금 수라타니 타이거라는 종이고요. 얘는 딱 봐도 그냥 엄청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네. 네 되게 굉장히 싸나운 태국에서 사는 그런 오요요요요요. 보시면 이렇게 앞다리를 이렇게 치켜 올리는 게 이 종의 특징입니다. 얘는 절대로 핸들링 하시면 안 돼요. 아 100% 무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런 중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막 베트남이던 뭐 대만이던 해외 갔을 때 타란툴라 조심하세요. 아 유령이 또 있으시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안 됐다 안 됐다.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물고 난리 나네요. 그냥 와, 나 화났어, 나 문다, 약간 이런 행동을 벌써 방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와, 얘는 그냥 무네요 진짜. 네. 오, 아까 타란툴라랑 다르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로 완전 물고 있습니다. 자, 살짝 해서. 와, 친구가 다리도, 오, 독 나온다. 와, 네, 지금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내 독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굉장히 소량이 나오는데, 지금 독이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천천히 이렇게 맺히네. 네, 확실히 얘네들이 자기보다 작은 먹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독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독액을 사용하지 않고. 힘드네요. 자, 이번에는 아예 이런 식으로 물리게끔 한번 해봤어요. 오, 이빨 다 들어갔어. 오,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자근자근 씹는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타란툴라 한번 물려봤었는데, 타란툴라가 물렸을 때 그냥 약간 통증이 오긴 하거든요. 죽을 만치는 아닌데 종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근육통 조금 있었습니다. 와, 근데 얘는 자근자근 씹네. 소리가 빠드득빠드득 소리가 나요. 과연 독이 나왔을지. 안 패나요? 해보겠습니다. 오, 아, 이것도 유령이 있네요. 수고했다. 독이 좀 나왔나요? 지금 입구 쪽에만 살짝 맺혀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오, 여기 좀 맺혔다. 오, 오, 진짜요? 오, 여기 나왔다. 아까 이게 첫 번째 나왔던 독이고, 이게 두 번째 타일랜드 블랙앤서 채취한 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와, 이거는 진짜. 얘는 털 알러지가 좀 있어서 장갑 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 맨손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저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예, 그런 생각이요. 근데 털 알러지가 왜 없으신 거죠? 저는 네. 간지럽긴 한데, 네네. 뭐 숙포가 일어나거나 이러진 저는 저한테 체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야,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크기를 가진 타란툴라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크다.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망쳐. 조심히 하세요. 예, 괜찮다고 네. 핸들링 할 때 좀 위험하니까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개체를. 체크를 해보고. 네네. 이 상태에서 여기 잡으시고. 또 감싸 안네 자기가. 네. 와, 하면서 자기가 안아줘. 대박입니다. 한번. 와, 결국엔 찔렀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골리앗이 사이즈도 크고 독 양도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진짜 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를, 아, 이거 안 해도 되겠다. 해외에서는 핀셋으로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도가에 지금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크기가 크니까 양도 많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타란툴라 독을 해외에서는 많이 채취를 해서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사들도 사람에게 이로 좋은 독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로 많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독도 독이지만 독도 알고 보면 유익한 것도 있다라는 거. 아, 야, 수고했다. 미안해. 고마워. 고생했어요. 지금 촬영을 한 지 뭐 금방 끝나서 기체한테 네. 전혀 스트레스도 없고요. 지금 상태 되게 좋습니다. 아유, 수고했다. 와, 그리고 세상 싸나온 바로 코발트 블루인데 여러분들 얘는 진짜 싸나워요. 한번 찔러볼게요. 오, 야야야야야. 와, 얘는 그냥 잡고 진짜 물었어요. 보이시나요? 얘 즐기고 있는 거? 자기가 물어요. 얘네는 성질이 워낙 나빠서 바람만 불어도 막 난리 나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계속 씹고 있어요. 놓질 않고. 아, 진짜요? 그만큼 공격성이 굉장한 타란툴라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맺힌 것 같은데? 엄청 맺혔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엄청 맺혔죠? 와, 미쳤다. 여러분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 진짜 많이 맺혔다. 진짜 많이 나왔다. 저 조그만 친구한테서 이만한 독액이 맺힐 정도로 나왔어요. 아까 골리앗도 이렇게 흘러내리긴 했는데 골리앗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독액입니다. 실제로 의약용품으로도 이 독액이 상당히 고가적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경험했네요. 아, 자, 저는 네, 네.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독을 채취해서 왔습니다. 차로 오면서 보니까 좀 습이 좀 찼어요. 근데 독액이 진짜 여기 흐른 거 보이시죠? 대박, 진짜 독액이 소량 있습니다. 너무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일렁이는 거, 이거 독액 보이시죠? 얘가 점성이 좀 있더라고요. 잘 흘러내리지도 않고 한데 결국에는 다 흘러내리거든요. 이게 찰랑찰랑 보이시죠? 이게 바로 타란툴라 독입니다. 아, 근데 오늘 이 독액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슈퍼
미러미럼, 바로 미럼 실험을 할 건데요. 제가 여태까지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도 보거 독을 미럼에게 먹였는데 미럼들이 거의 멀쩡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타란툴라 독으로 하면은 어떨지 해서 오늘 독액을 한번 바로 여기 휴지에다가 묻힌 후에 먹이면 어떨까 뭐 섭취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거에다가 독을 묻혀볼게요. 자, 칼심이 다 녹슬었네요. 이거를 잘 자를게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자른 후에 개봉. 와, 진짜 안 보인다. 자, 그리고 이거는 타란툴라가 이빨로 뚫어놓은 자국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위에도 독액이 다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싹 닦아볼게요. 자, 우선은 닦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도 잘 닦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흡수를 시켜볼게요. 독액을 한번 부어볼게요. 근데 한 방울이 될지 모르겠네. 아, 저기 나오다가 만다. 제 손가락 쪽까지는 흘러내렸는데 제발. 오, 나왔다. 오, 흡수시켰어요. 오, 흡수했어. 자, 보셨죠? 여러분들 방금 흡수를 쭉 해서 붙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두고 미럼을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쓱쓱 닦을게요. 쓱. 와, 이거 독이 묻어서 이거 색깔이 변한 건가? 자, 이 상태로 바로 포미럼 투입. 한 마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두 마리,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 마리만 넣어놓고 관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미럼들이 이 휴지를 보통 실제로도 먹거든요. 그리고 수분감이 있으면 뭐든지 먹는 습성을 가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 아직은 안 먹네. 자, 더 빠른 반응을 보기 위해서 10마리 더 투입.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 10마리 더 투입. 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갑자기 한 마리가 물어뜯다가 안 물어뜯네. 먹다가 말아요. 지금 여기 한 마리가 이 독 있는 부분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저런 식으로 휴지에 붙은 독을 먹고 있어요. 대단하구나. 자, 여러분들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좀 쉬다가 왔는데 역시나 슈퍼미럼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자,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지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미럼들이 여기 뜯어먹은 거 다 보이시나요? 역시 얘네들은 진짜 스티로폼도 갉아먹고 지우개도 갉아먹고 뭐 삼선 슬리퍼도 갉아먹을 정도로 그냥 수분이 있으면 다 갉아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땐 거의 다 조금 활발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 움직이는 애들이 조금씩 있어요. 보시면은 야, 여기 한 마리가 약간 뒤집혔는데? 잠깐만요. 야. 오, 한번 한 마리 꺼내볼게요. 야, 너 왜 그래? 지금 보이시나요? 오? 오, 이 한 마리가 독을 먹고 지금 취한 것 같습니다. 죽은 건지 아니면은 취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또 이런 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네요. 보통 얘네들은 신경독을 주입시켜서 이제 새라든지 작은 쥐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먹는데 이제 근육통도 오게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대부분 멀쩡하긴 합니다. 근데 한 마리? 살아있긴 하네. 근데 얘가 독 있는 부분을 제대로 먹은 듯 합니다. 진짜 독이 취한 게 맞네요. 지금 보시면은 1-2분 정도 흘렀더니 얘가 다리를 움직이긴 하거든요. 아, 효과가 있네. 저는 사실 얘네들이 확실하게 다 이제 면역이 있거나 독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마리가 지금 꼼틀꼼틀 됩니다. 보통은 이제 혈액에 투입이 되면은 바로 반응이 오겠지만 이렇게 먹어서 반응이 오는 거는 사실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독사의 독을 이렇게 쭉 뱉어서 이제 피를 섞거나 그런 실험도 많이 봤었는데 타란툴라 독은 먹었을 때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다음에는 타란툴라 독을 채취해서 뭐 피를 섞는다든지 다른 실험도 한번 진행을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Thank you.